네, 가시코드로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지금 257번 시드 257번이죠. 여기에서 어디까지냐 하니까 여기 위에 이벤트 위에까지 실행시켜 놓은 장면입니다. 여기 이 내용들이죠. 처음부터 해서 방금 살펴봤던 데까지는 거의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요 미스터 리에서 리몽룡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저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리몽룡의 엔티티도 또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 엔티티, 시민 리몽룡의 비즈니스 리 엔티티에서 하나 구성을 했어요. 한림 스풀로 돼 있는데 한림이 아니고 서귀포죠. 서귀포 스풀. 그리고 물론 숲풀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서귀포 숲풀이라는 숲풀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것은 이전과 에서 달라진 것은 여기다 적을까요? 이몽룡, 리몽룡 있고 유저입니다. 유저이고, 그리고 리 엔티티, 이몽룡 엔티티, 리 엔티티 하나 추가했고, 그리고 수풀 중에서는 서귀포 수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단위 수풀로 추가한 거예요. 광역 수풀이 아니라 단위 수풀로서 서귀포 수풀. 이것이 달라진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행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여기 있는 요세 줄, 네 줄인가요? 미스터 리 패밀리, 패밀리라고 만든 겁니다. 웨딩스 크리에이터 웨딩, 그리고 웨딩 이몽룡 성춘향 등등등등 을 실행시키도록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그럼 실행시켜 볼까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Create wedding is undefined. 그러네요. 위에 걸 같이 해야죠. 자, 같이 하면은 뭐가 빙글빙글 돌죠? 열심히 돌고, 끝났나요, 벌써? 끝났네. 자, 뭐가 많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디냐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데모 웨딩에서 우리 실행시킨 게 요거예요. 요거 실행하는 건데, 요것의 결과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게 먼저 한번 출력이 되었고, 요건 제가 지금 콘솔 로그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뭐 프리비어스 와이프 스풀에서 등등의 내용이 있고, 쭉 해서 마지막으로 출력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패밀리 하나가, 그렇죠, 패밀리. 패밀리 네임은 이몽룡입니다. 하우스 밴드, 하즈 밴드 네임이 이몽룡이 되어 있죠, 그죠? 패밀리입니다. 하우스홀드가 지금 누로 되어 있나요? 하우스홀드가 이몽룡이겠죠, 아마? 하우스홀드, 지금 여기는 출력이 되어 있진, 아, 여기 있군요. 하우스홀드 네임, 이몽룡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성춘향이에요. 성춘향이고, 지금 이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유저는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성춘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몽룡이죠. 이몽룡이고. 그리고 지금 이몽룡의 수풀 아이디를 보시면은 D61, D61847 등등으로 나가고 있죠. 성춘향의 요 수풀을 보시면은 수풀 아이디가 DCA, 서로 다르죠. 그죠? 서로 다른 수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수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자, 제가 좀 미리 좀 적어뒀습니다. 시간 줄이려고 이렇게 볼게요. 트랜잭션과 미팅과 그레듀에이션 퓨네럴 등등을 이제 우리는 이걸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 그죠? 그리고 이벤트는 적어도 두 명의 파티시펀트가 있고, 그 중에서 한쪽을 을, 그리고 다른 한쪽을 수라고 지칭할 거예요. 한쪽이 바이어, 거래라고 한다면 바이어. 그리고 수는 셀러. 뭐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을이 셀러가 되고 수가 바이어가 되고. 어쨌거나 서로 상대가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고 한다면 브라이드. 신랑이고, 그리고 신부가 있고. 어쨌거나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이벤트도 반드시 상대방이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이라고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세 가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숲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숲을. 이몽룡과 성춘향이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숲에서 새로운 숲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른바 전입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각자, 그러니까 그동안 따로따로 움직이던 성춘향과 이몽룡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하나의 결합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유저를 가지고 있죠. 유저가 있고 또 그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패밀리는 유저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지금 그룹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나요? 그룹 위에는 안 보이고 밑에 유저 지나서 여기도 그룹이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점점점 되어 있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 하나의 패밀리는 다수의 유저들과 하나의 그룹을 가지도록 구성했습니다. Family 해서 more than one 또는 one 단독 세대주도 있으니까 one or more than one users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그룹 one group 그리고 one group은 어떻게 되나요? one group 해서 more one or more than one entity.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패밀리 성춘향과 이몽룡이 하나의 가족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유저는 성춘향과 이몽룡 둘을 가지게 되고 그룹은 하나의 그룹이고 그 그룹 속에는 성춘향 엔티티와 성 엔티티죠. 그리고 이몽룡 엔티티, 리 엔티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랍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종의 가계부입니다. 가계부이고 또한 국가가 각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가 되죠. 그죠? 장부.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실제 코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죠. Wedding JS Create Wedding부터 진행을 합니다. 볼까요? 지금 적혀 놓고 Wedding Create Wedding 해서 먼저 Bride Private Key, 그룹 Private Key, 신랑 신부의 Private Key가 입력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브라이드 블로그, 그룹 블로그, 얼스풀과 얼스풀 아이디, 얼수입니다. 얼은 지금 현재 이몽룡의 수풀이고 지금은 성춘향이 이몽룡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세 가지 경우. 첫째, 신랑 신부가 각자의 집에서 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요게 한 가지 경우고, 두 번째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시집간다 말 그대로죠. 반대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간다. 뭐 국가나 민족에 따라서 다 경우가 다르지만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나중에는 세 가지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걸로 상장정해서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의 얼수, 얼과 수입니다. 얼수. 그래서 수는 성춘향의 수풀이고 얼은 이몽룡의 수풀이고 나중에 성춘향은 어떻게 되나요? 성춘향은 자기 수풀에서 이몽룡 수풀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수풀이 뭐죠? 수풀. 수풀은 구성원의 재무 정보를 취합하는 단위죠. 수풀은 구성원의 활동을 기록하고 또한 구성원 모두의 재무제표를 결합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생성. 이게 수풀의 역할입니다. 단위 수풀, 특히. 우리 제가 수풀이라고 하는 건 단위 수풀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광역 수풀이나 국가 수풀은 그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성춘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수풀에서 새로운 수풀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수 수풀을 성춘향의 수풀. 그 다음에 어트리뷰스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어트리뷰스를 한번 보자. 펼쳐봤죠. 새로 구성된 어트리뷰스입니다. 그 새로 펼쳐본 어트리뷰스 어디 있나요? 요겁니다. 이렇게 새로 구성된 거예요. 이걸 뭘로 만드냐 하니까 이걸로 가지고 가족을 만든,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부터 만들었습니다. 웨딩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 해서 이벤트를 불러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벤트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이전 그림에서 이런 그림 봤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트랜잭션이든 웨딩이든 퓨네럴이든 등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크리에이트 이벤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크리에이트 이벤트 불러죠. 이벤트 내용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벤트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벤트 이겁니다. 두 가지래요. 메이크 페이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체크 아키브 이벤트. 메이크 페이로드 먼저 페이로드를 만들죠. 그래서 메이크 페이로드 만들죠.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그리고 요만큼은 여기 이 내용은 수풀이죠. 얘는 수풀. 수풀과 클라이언트.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구성됩니다. 메이크 페이로드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풀로 보내주죠. 수풀에서 이걸 이제 체크 아키브하는 겁니다. 이제 페이로드 만드는 것은 결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가 될 것이고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계약서가 되겠죠. 이 계약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수풀로 보내주셔서 수풀에서 체크 아키브 이벤트. 체크 아키브 이벤트. 여기서 체크 아키브 이벤트. 이제 여기서 하는 건 뭔가요? 계약서나 결혼 증명서의 서명이 진짜 서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확인한 다음에 맞다. 맞다고 판단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뭔가를 불러오죠. 그런데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풀에서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어디 있나요? 요것이 요거죠. 먼저 수풀의 아키브 하는 것과 있고 두 번째는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를 구성하는 거.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서는 아키브부터 하는 거. 여기 아키브 하는 겁니다. 메이크업 이벤트 해시, 크리에이트 오픈 해시. 여기 아키브. 기억나시죠? 트랜잭션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풀에 기록된 내용은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또한 절대로 위조나 변조될 수 없죠. 그것이 한 가지. 오픈 해시입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재무제표를 합친 결합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북키핑입니다. 북키핑. 프로세스 이벤트로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프로세스 이벤트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 적혀 있나요? 여기 있죠. 프로세스 이벤트. 체크 알키브 얘가 하는 건 뭐예요? 얘는 수풀의 항구적으로 기록. 수풀의 항구적 기록 하는 것이고. 프로세스 이벤트는 재무제표의 업데이트죠. 재무제표의 갱신 두 가지. 그래서 프로세스 이벤트를 호출하도록 구성했죠. 프로세스 이벤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웨딩인 경우 이벤트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이벤트 타입에 따라서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이걸 호출하고 웨딩의 경우에는 이걸 호출하고 그죠?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벤트들의 타입에 따라서 프로세스 이벤트가 화살표가 띵띵띵띵띵 녹색으로 보이죠? 녹색으로 보이는 거에 따라서 트랜잭션은 이렇게 하고 웨딩은 이렇게 하고 퓨너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프로세스를 호출하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웨딩만 볼까요? 웨딩은 프로세스 웨딩. 프로세스 웨딩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웨딩. 뭘 하나요? 먼저 가족을 만듭니다. 여기서 가족을 만들어요. 가족을 만드는데 와이프와 하즈밴드 그러니까 신랑과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부는 와이프가 되고 그리고 신랑은 남편이 되고 이렇게 가족의 구성원을 형성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가족을 만들고 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나머지 이 과정들 나머지 과정들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오 인스펙트 와이프를 보자 나와있죠. 인스펙트 와이프 보시면은 previous wife spool. previous wife spool은 이전의 와이프의 스풀 이겁니다. 이때의 와이프의 스풀 볼까요? 유저 성춘향입니다. 성춘향의 스풀이 DC8이죠. DC8. DC로 시작하고. 그죠? 이게 이전의 와이프의 스풀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 결혼하고 난 뒤에 요 코드를 수행하고 난 뒤에 어카운트 업데이트 이렇게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하즈밴드도 이렇게 프리로드해서 바꿔주고 그죠? 패밀리 프리로드해서 바꿔주고 그죠? 등등등등을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이오 인스펙트 와이프 그죠? 업데이트 와이프 마찬가지 와이프 엔티티도 바꿔주죠. 와이프 엔티티도 원래 속해 있던 수풀에서 새로운 수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와이프 새로 바뀐 와이프로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와이프 나와 있고 새로 바뀐 부분
스플 D6로 바뀌었죠. 그죠? D6로 바뀌고 이 D6라고 바뀐 스플이 새로운 스플입니다. 그죠? 그리고 와이프 엔터티의 스플도 보시면 D6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리턴되는 것이 이놈 앳 요거 엔터티. 예, 요이 엔터티가 요게 요 엔터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시된 거. 이게 엔터티가 이 부분이네. 인풋. 그래서 스플 ID D6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리턴된 값을 볼까요? 이게 패밀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패밀리 형태의 새로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하즈밴드 네임 이몽룡이고 하즈밴드 네임이 하우스홀드 네임이죠. 그러니까 하우스홀드가 이몽룡. 그렇죠? 지금 일단 우리가 가장이 남자가 가장이 된다고 뭐 상정합니다. 뭐 나중에는 뭐 바뀌겠죠.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습은 한국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일단 하우스홀드가 이몽룡이고 와이프는 성춘향. 그렇죠? 이몽룡과 성춘향이 새로운 가정을 구성을 한 겁니다.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패밀리에 소속되어 있는 유저들은 요런 유저 두 명의 유저 성춘향과 그리고 이몽룡. 이몽룡. 이몽룡의 스플 아이디가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D6 맞죠? D6인데 재밌는 것은 이 패밀리로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성춘향은 DCH예요. 이거는 시집 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춘향의 지금 스플 아이디가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지 여러분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좀 전에 바뀌었잖아요. 좀 전에 바뀌었는데 막상 가족을 출력하니까 이렇게 안 바뀌고 원래 그대로예요. 또 재밌는 현상이 또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이 가족은 이렇게 돼 있고 결합재무제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 결합재무제표가 이 가족에 할당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예를 들어서 콩쥐가 태어난다. 그럼 콩쥐. 아유 발음해야 돼. 콩쥐가 이몽룡과 성춘향의 딸로 또 등록돼야 되겠죠. 그 과정들도 연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되시죠? 재밌는 게 뭐 재밌느냐 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OK, Family 해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시면은 재밌는 현상이 분명히 조금 전에는 자, 이몽룡은 이번에 스플 아이디 어디 있나요? 스플 아이디 D6죠? 그리고 성춘향은 안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실행시켜 놓으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D6. 그렇죠.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을 실행했을 때 바뀌었느냐? 그 이유는 여기 코드에 있겠죠. 그죠? 그 코드는 프로세스 웨딩에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일단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들은 크리에이트 이벤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벤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운 이벤트라고 하는 모듈에서 크리에이트 이벤트 그리고 크리에이트 이벤트에서 페이로드 만들고 이게 수풀로 전달되고 수풀 글자가 너무 작나? 수풀로 전달되고 수풀에서는 체크 알키브 이벤트에서 베리피케이션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수풀에 항구적으로 이러한 이벤트 그 이벤트가 트랜잭션이든 웨딩이든 퓨네럴이든 뭐든 간에 어떤 이벤트든 간에 그 이벤트가 수풀에 항구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죠? 그리고 각자의 수풀에 그러니까 성춘향은 성춘향의 수풀에 그리고 홍길동은 홍길동의 수풀에 항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가 성춘향과 홍길동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이벤트를 거쳐서 재무제표의 갱신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바이어와 셀러의 재무제표를 갱신할 것이고 결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재무제표를 합해서 가족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만들어내죠. 그렇죠? 거기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여기 있는 그림을 참조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정확히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